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교독문 44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여 의롭다 여김받았던 아벨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며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닮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죄 많은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거룩한 제단에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0년간 이곳 달라스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허락하셔서 한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이오니 언제나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욕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이 땅 달라스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행자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하심으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순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깨닫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주소서.
괴롭고 슬플 때 예배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때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계속해서 주님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깊고 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 갚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담은 저희들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주시며, 우리 안에 이제는 늦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보여드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 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려오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이 전달된 사용된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드려진 작은 예물들이 기쁨과 격려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새 이름 투표가 오늘 밤 12시에 마감됩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교인 아이디 번호를 적어주시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자녀들까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1인당 한 번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인 아이디 번호를 모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해당 교구 목사님에게, 교육부는 해당 부서 전도사님께 연락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후 최종 선정된 이름은 창립주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SC 성경 이야기가 월요일 오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자를 알면 신약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박유 목사님의 수요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특강을 통해서 신약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 잘 배우고 말씀 읽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4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지정 헌금운동을 진행합니다. 5월 16일까지 모여진 기념사업 지정헌금은 지역에 있는 한인학생을 선정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주일부터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 어린이부서 현장예배가 재개됩니다. 각 부서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매주 등록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인원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현장 예배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아펜젤러 예배당 입구로 들어오셔서 체크인과 발열 체크 후에 예배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보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기존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가 송출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창립 감사 예배에는 조영진 감독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 40년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VBS가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VBS 신청은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카톡 링크를 통해 5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정찬욱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중앙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여름 캠프에 등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은 5월 8일과 9일, 그리고 5월 15일과 16일에 아펜젤러 예배당 로비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빨리 등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디렉터 최혜영 집사님이나 김유미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중앙여름 캠프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 중 아이들 교육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은 5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5월부터 금요기도의 인원을 120명까지 늘립니다. 중보기도 팀원들과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제가 한두 가지 광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저 강당에서 우리 권사 고시가 있습니다. 강단 쪽에 가능하면 체육관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좀 이따 우리 가을쯤 좀 있어 좀 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40주년입니다. 40주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기억하시고 우리 원래 미국 감사님 좀 미국 감독님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요. 팬데믹 관계 때문에 또 연루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모시지 않고 그분의 동영상 인사 말씀만 우리가 받기로 하고 우리 한국 감독님 가운데 지금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영희 감독님 오셔서 말씀 나누실 텐데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성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우리 부모님들을 주셔서 함께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가 지혜가 자라게 하며 삶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사오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이미 다 청귀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땅에 함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는데 주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역사해 주시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효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효도가 상실되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이오니
불효라는 거대한 물결들을 해치고 효도의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하고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잘못하는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 안 하고 속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위에서 기도해 분도 계신데 그래도 제가 어떤 것들은 이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고 그건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변명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효도라고 합니다. 저는 효도를 정말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었고 정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부모일 주일에 이 효도를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만 탁하고 나는 부모 효도라는 걸 설명하기에 자격이 없으니 안 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불효의 물결에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효도의 문화를 꽃피우고 세워야 될 귀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친과 모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사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5일장이 있어서 5일만에 장이 열리면 그 장에 아들이 지게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그것이 뭐 무엇이든 농사짓는 사람 농사를 짓고 또는 뭐 뭘 가구를 만드는 사람 만들어서 무거운 지게에 짐을 짓고 5일만에 열리는 장에 가서 그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들이 그 물건을 다 팔았을까? 혹시 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져 쓰러지지 않을까? 그때 뭐 길이 좋았겠어? 뭐 전부 다 산 빌딸길이고 논이고 밭이고 그랬을 텐데 항상 이 어버이의 마음은 이미 시장에 가 있는 오일장에 가 있는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빨리 오면 좋은데 빨리 왔다는 말은 물건이 다 팔리는 것인데 점심이 돼도 안 오고 저녁이 돼서 저녁 식사를 다 이제 준비하고 밥만 뜨면 됐는데도 아들이 안 오니까 기다렸던 어머니께서 언덕에 올라가서 언덕에 있는 나무에 올라서 자기 아들이 와야 될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 저 글자는 알거든요. 나무 목자거든요. 나무 목자 위에 있는 입자입니다. 쓴다 그 뜻입니다. 그 나무에 서서 옆에 있는 글자 무슨 결자인가요? 볼견자입니다.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 항상 우리가 학교를 가면 돌아올 걸 기다리라고 우리 결혼해서 출가를 시키면 언제쯤 다시 친정으로 다시 시집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진짜예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정말 목이 다 빠지게 돌아올 아들을 기다릴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됨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효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장에 가서 물건을 팔았던 자녀가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오는데 뜻밖의 자기를 기다리는 자기 어머님이 언덕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자기를 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아, 어머니 왜 이렇게 나와 계세요? 제 지게에 타세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지게에 노부모를 태우고 돌아가는 것이 효자예요. 한번 보실까요? 효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 자자에다가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 위에 노부모를 업었다는 것이 효자예요.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부모님 나무에 올라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자녀가 돌 시집간 딸이 언제가 친정 한번 돌아오기를 정말 잘 사는 마음으로 기뻐서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올 마음으로 자녀들 항상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를 지게 등에 업고 가는 것이 효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효도라는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 잘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는 수없이 있지만 여러분 효도 세미나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은 이제는 빛에 바른 휴지처럼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대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더라
효다라는 단어가 아무런 일불짜리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 속에는, 부모의 가지고 있는 부모의 눈에는 자식보다 귀한 보물이 없습니다. 세월이 다 변해 그것만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가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효도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불효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고 세상을 밝힐 빛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불효라는 거대한 물결을 이겨내고 효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효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무엇인지,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효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부모님 질 때마다 강조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 그러면 그 효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관계없이 지금은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거친 불효라는 물결을 헤치고 효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도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도하기가 쉽지 불효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불효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효도하기 어렵고 불효하기 쉬운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기본, 성경은 부모를 주안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워낙 어려우니까, 효도하는 게 어려운 세상 속에 사니까 효도를 잘하면 효자문을 세우고 뭐 효비문을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효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 떨어지는 것처럼 부모를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이지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효도하는 부모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탄생되는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모를 한번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 준 땅의 생명. 이 공경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란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무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베트,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귀하게 섬겨라, 귀한 존재를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왜 효도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많은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부모가 행복할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하러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효도가 효도하는 자녀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한번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은 저읍 경영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것을 알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아니냐,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약속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쓰이는 본문은 다섯째 계명인 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계명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생명을 길게 하라, 장수하리라는 거지. 여러분, 건강에 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제가 이 교회 30년 섬기는데 저보다 건강한 분이 먼저 세상 떠난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골골 거리는데 지금까지 살고. 여러분, 정말로 건강 오래 사시고 싶으시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모가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심지어 우리 자녀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공경과 순종을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효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 번까지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의 공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부담되신가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가요? 우리가 효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이는 효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 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능력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친 불효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아직까지 부모님 모시고 살아? 오히려 부모님 모시고 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 정말 좋다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못난 자녀라고 생각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또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와 살면 아직도 자녀에게 붙어 살아? 독립에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뭐하다고 살았어? 자녀의 섬김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참 좋겠다 부러워하고 자녀하고 사랑이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돈 벌어놓지 않은 연약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썩어진 문화가 세상을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과 데리고 한 60명 되는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보았더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긴 됐는데 믿음이 없었더라. 그걸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죽은 줄 알았던 요 아들을 찾았던 데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잠시 후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야곱이 아마 통회하고 가슴을 쳤을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믿고 미웠을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잃었던 아들이 자기 없는 가운데 살아나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믿음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잘못된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야곱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이가 130이 넘은 야곱이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녀를 데리고 찾아가요. 놀라운 것은 평생 누워 힘도 없이 일어나지 못했던 야곱이 요셉이 찾아온 소리로 힘을 내서 일어났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 준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고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 걷기도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힘이 되려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 우리 자녀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가는구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 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건한 모습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효자가 효녀가 되려면 부모님의 은혜는 갚고 갚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두 번 효도하고 했다고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몸 이번에 차를 사드렸어. 나 이제 할 것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는 집사 집 자동 나는 집까지 사드렸는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부모에 받은 그분의 눈물과 헌신을 집 한 채 사준 걸로, 차 한 대 사준 걸로, 세계 여행 한 번 시켜준 걸로, 가끔씩 드린 용돈으로 드렸다고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못 갚습니다. 부모님들은 아 괜찮다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못 갚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의 한 터럭 같은 작은 존재, 부스러기지만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효녀와 효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최선을 다해도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효도 행위를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일 때 한 번쯤 간증을 했을 이제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화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왜 집을 나간지 물어볼 수도 없게끔 집을 갑자기 나가서 몇 달을 찾아도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다가 드디어 딸을 찾는 광고지 전단지를 모든 곳에 붙였는데 놀랍게도 딸의 사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사진을 찍어서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딸을 찾는데 자기 사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딸의 사진을 붙였다가 딸을 찾을 수는 있게 되겠지만 다 큰 딸을 다 찾게 된다면 그 딸의 꼬리표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의 사진에 자기를 붙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 제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몰라요. 제가 뭐 주워 팬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고 특별한 우리 어머니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녀석인데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돌아와 지금까지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한쪽에 밑에가 창고가 있고 위쪽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된장, 간장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은 차닥달 올라가서 그 장독대에서 동네를 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오는가. 그래서 내가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우리 경찰에 연락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냅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 얘야. 왜 안 되는데요? 야, 그렇게 하면 너희 동생이 소문나지 않겠냐.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이 사진을 찍어서 동네에 붙이진 않았지만 우리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 둘째 아들이 나갔다고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장독대 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동생이 일주일 만에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집을 나간 딸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어머니 사진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머니의 사진을 붙여 놓으셨구나. 그 딸이 집에 돌아와 효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하나 해드리고 좀 부자가 되어서 그 어머니에게 차를 하나 사드리고 또는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새 여행을 시켜달았다 해서 자기를 찾기 위해 자기 사진을 붙였던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 길러주셨던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효도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드렸다는 것이지. 뭐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옷 한 번 해드렸으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 환갑잔치 해드렸잖아. 요즘 뭐 팔순 해드렸잖아.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듯이 우리는 부모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한 조각 같아서 평생 붓고 살아도 못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효도를 하려면
나는 갚고 갚아도 모든 걸 다 드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우시던 부모님의 사랑에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는 효자와 효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효도를 연습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내 몸에 되도록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효도라는 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요즘처럼 불효가 당연한 것처럼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효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여러분 집요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억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 없이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효도가 정말로 가치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효도해 보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부모가 말씀하시면, 죄 짓는 것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도 부모가 말씀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아들이 노모를 업고 있는데 땀을 펄 벌리면서 업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업고 있느냐? 임금님, 제 어머님이 지금 노인이 돼서 많이 질병을 어려우신데 이번에 임금님을 뵙지 못하면 나는 평생에 임금님을 맞이뵙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아, 미안하지만 나를 좀 업고 좀 나가달라. 제 어머님이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제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임금님께서 그 아들에게 많은 성금과, 요즘 말로 하면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 임금님께서 다리를 다 보고 다시 그 마을을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다른 아들이 다른 어머니를 얻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마음속에, 아, 이 마을은 효자들만 사는 마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그 녀석에 속지 마십시오. 그 녀석은 불효자 가운데 불효자입니다. 지난번에 임금이 하신 일을 보고 부모에게 돈을 벌려고 지금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녀석에게는 상금도 물질도 주지 마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임금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도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에 공경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삶을 흉내내보고 연습해보고 하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효자와 효녀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때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도 있지만 사실 자녀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대상은 부모님들 때문이거든요. 다는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사람 건강에 자란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인생을 피지 못한 채 계속 어둡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그 부모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반드시 뜰 때마다 보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찾습니다. 친부모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입양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아십니까? 고아들을 그냥 길가에서 또는 고아원에서 다른 나라에 가장 많이 입양을 시키는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큰 방죽이 있었는데 그 방죽에 가끔 어린애들을 버린, 죽어있는 어린애 시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린애 나와서 누구 집 앞에 그냥 갖다 놓기도 하고 애 낳고 그냥 고아원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뜻도 모르게. 근데 제가 주로 많이 보았던 것은 유럽 쪽으로, 덴마크와 폴란드 쪽에 제일 많이 갔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미국도 많이 왔죠. 제가 이곳에 올 때 우리 집사람이 어린아이 두 명을 직접 데리고, 꼬맹이 바구니에 있는 어린아이를, 큰 애가 아니고요, 바구니에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두고 대모인하고 내려서 양 부모에게 주고 달라스에 온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그런데 그들이 부모를 찾는 거예요.
자기 이제 부모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아 당신을 버렸는데 그런데 용서할 수 있겠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부모가 누군지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삶을 살려면 부모에 대한, 부모의 혹시 잘못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적어도 부모님 앞에 부모의 말씀이 순종하고 공경하려 그런다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부모님들 더 힘들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 부모님은 그냥 집에 조용히 있고 가끔 손주들 오면 좋은데 뭐 한다고 가서 막 여행 가자고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여행하지 말고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여행을 시켜드리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돼.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갈비를 좋아하시는지, 이빨도 없는데 갈비를 막 사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냉면을 좋아하시는지 물 좀 물어보고 부모의 마음에 안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차 우리 엄마 아빠는 말도 안 들은다고, 아 부모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줄 뭔지 아세요? 요즘에 사는 부모님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요? 모르시는구만.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게 돈 5,000불이 이번에 생겼는데, 제가 1년 전 일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걸 품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가지고 여행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답이 뭐예요? 돈을 그냥 드려라. 요즘 부모님들을 캐시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시든, 그걸 가지고 한국을 가든,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물러서 파티를 하든, 그걸 가지고 옷을 사 입든, 부모에게 캐시를 드리고, 다는 아닙니다. 근데 다 드리란 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의 마음, 부모의 하고 싶은 해야지. 우리는 부모의 효도한다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부모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부모를 한다는 말은, 부모를 효도하는 말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물어야 되는, 엄마 뭘 잡수고 싶으세요? 아버님 어떤 옷을 하나 맞춰드릴까요? 옷이 싫으세요? 그러면 차를 하나 사, 어떤 차가 마음에 드세요?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걸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 먼저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자리에 설 때야 이런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부모님들 병석에 누워서 꿈쩍이 못할 때야, 그때야 부모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고,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떠난 다음에 세월이 몇 년 지나봐야, 아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왜 그때 식사를 안 하셨는지, 왜 그때 주었던 걸 다시 왜 돌려준 것인지
우리는 그때서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기 원하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셔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해드려야 그게 진정한 효도가 하는 것이지, 우리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드리는 그런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공하고 효도하려면 가정이 하나가 된 평안함과 두 부부와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니면 부부는 항상 불편합니다. 자, 다시 잘 들으십시오. 부부가 한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부의 결정권이 한 사람에 결정되지 않고 부부가 합심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돌려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신방하는 바에 의하면 정말 부부가 똑같은 어떤 의견을 결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가정도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저와 우리 집사람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는 잘합니다. 우리 가정의 권력은 제가 잡고 있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이 잡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린 둘이 뜻을 모아서 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 가운데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딱 잡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해도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내가 따로 행복에 사는 것 같지만 아내 속에는 눈물과 아픔이 있고 그 아내를 지켜보는 친정 부모님들은 아내 분노와 섭섭이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그것은 남편들은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하고 못난 자식들은 야, 너 지금도 아내 못 잡았어? 그거 안으로 지금도 눌러 살아? 그런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요, 이런 말씀 제가 신방을 다 알아요. 어떤 가정은요, 아내가 딱 잡고 있어요. 뭐 보면 서로 나이스하지. 그런 아내가 안 움직이면 가정이 안 움직여요. 남편이 그냥 따라오고 순종은 하지만 결정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세요? 남편은 말은 않지만 속에 상처가 있고 피눈물 흘린다는 것. 그리고 그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들, 시부모들은 마음이 아팠다는 걸 아시는가? 더 정확히 말할까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아시는가요? 만약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 꽉 남편 꼼짝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도 참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했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보시고, 지금까지 마음대로 아내를 휘어잡았던, 한번 나이스 밖에 보이면 괜찮지만 그 순정한 아내 때문에 마음대로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폼잡고 살았던 사내 대장부였으면 그건 대장부 쫄장부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보이가 앉아봐. 내가 참 여보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지. 앞으로 내가 당신을 존중할게. 그렇게 사과하고 새롭게 가정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치열한 부부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우리가 남편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아내 때문에 죽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지만 우린 죽으란 말은 죽은 뜻이 아닙니다. 그 권력,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게 하나가 될 때 우린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부모 섬기는 문제는 부부 간의 치열한 갈등의 문제가 될 것이고 부모 모시는 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효도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밖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거센 불의 물결을 걷어내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철이 없는 부모가
자녀된 우리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보물을 주님 대하듯이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런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자의 설교를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불효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몽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마다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 공경과 순정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부모를 공경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도 돌아가는 모든 충성된 종들과 자녀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땅끝에 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두고 온 조국과 미국 땅 위에, 아직도 주를 몰라 동물처럼 살다가 죽어자 하는 불쌍한 미천도 종족들과 불천왕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